투자는 왜 중요한지, 또 건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최한 경제 스피치 대회에서 초중 고등학생들이 똑똑한 경제 생활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인슬 기자입니다. 건강한 투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꾸준한 자기계발 노력은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할 분산 투자 개념은 가장 효과적인 준비 습관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분산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이용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죠. 어른들이 주식, 저축, 부동산 중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만 투자해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과정에서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투자라는 말 안에는 노력, 인내,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경제 기반을 이해하고 기업과 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깨닫기 위해 선행학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무역을 하는지 등 그런 이야기는 저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제4회 경제 스피치 대회에서는 12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융교육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좀 늦다고 보는 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느끼고 그런 생각한 바를 결국 성인이 돼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심사는 창의성과 주제와의 부합,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잠원초 정동건 군과 인천세무고 이주희 양이 각각 초등부 부문과 청소년 부문 금융감독원장 상을 수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